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는 532페이지고요. 우리 강의 노트는 162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기본적인 개념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매도인이 어떤 물건을 매도했고 뭐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2억을 준다. 합의가 2억에 매매를 했으니까 2억을 줘야 되겠죠. 그럼 이 물건의 가치도 2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물건의 권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전해 줘야 되는 권리, 즉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소유권에 제한물권이 있다든지 제한물권이 있어갖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든지 이럴 때 발생하는 게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하자뿐만 아니라 물건이 망가진 거였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그래서 물건의 하자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매매가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가 아니라 혹시 경매를 했었답니다. 경매를 할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당사자 간의 거래와 경매에 있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조금 문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채권도 양도양수가 가능하거든요.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 시험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는 특별히 나와도 답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실적으로도 채권의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조문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의 하자는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담전용 일수다 이렇게요 해놓고 손해대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쪽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X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자. 그래놓고 그냥 줄쭉쭉쭉쭉쭉 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가지고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연습을 했을 텐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선의인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의 경우에는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거 집어넣었었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전부 선악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빈칸은 선의인 경우에만. 그리고 용익권 능력에 대한 권리 취득 제한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얘기하는데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물건의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받은 물건이 특정물이냐 아니면 뭐 불특정물 종류물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든 물건의 하자든 경매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통칭하는 얘기지만 통상적으로 권리의 하자라고 하면서 권리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때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말로도 물어본다. 요거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종류물이냐 특정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물건이 특정물인 경우와 종류물인 경우로 먼저 한번 나누겠습니다. 특정물에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는 거고요. 다 써드릴까요? 손배청이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해야 되고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종류물은요. 이 종류물 자체로는 하자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종류물이 나중에
특정되고 난 다음에, 특정물로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자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본적인 차이는 특정물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물건으로 교체급부할 수 없어요. 처음에 종류물이었지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콕 찍은 물건, 그걸 특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슈퍼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술 얘기하면 참 좋은데요. 참이슬 빨간 뚜껑 다섯 병이다. 그럼 아무거나 다섯 병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종류물이에요.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저 다섯 병 콕콕콕콕 찍어갖고 이거 다섯 병 주시오라고 콕 찍으면 그게 특정물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류물이 특정화됐다. 특정된 경우에 그때 그 종류물이 특정된 이후에 물건의 하자가 생겨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손해배상은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똑같은데 뭐 하려고 두 번 썼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특정물이었던 거고 이건 종류물이 특정이 되고 난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물이 특정이 되고 난 이후라도 본질은 종류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다른 물건을 여러 군데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똑같은 다른 물건을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겁니다. 본질 자체가. 근데 종류물을 특정화한 경우에는 냉장고 안에 있는 두 번째 칸에 있는 소주 다섯 병이라고 콕 찍어서 그게 특정물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 꺼내다가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떨어뜨려가지고. 그럼 그 밑에 칸에 있는 거 다섯 병 이렇게 또 마음을 돌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그 담보 책임을 포기하고 완전한 다른 물건으로 달라. 그래서 완전물에 급부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개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선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과실까지 있어야 됩니다. 선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에. 그러니까 선이니까 그 다음에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만 6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시험이 출제가 되면 이거 가지고 참 많이 물어봅니다.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책에 보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대한 하자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렇게도 또 표현하는데 그 민법의 그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니까 532페이지에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택을 매수했다. 그 주택은 몇 번지 몇 호, 즉 무슨 무슨 아파트 101동 101호. 그럼 전 세계에서 대전시 무슨 동에 있는 무슨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럼 그건 전 세계에서 그거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특정물입니다. 이렇게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그건 특정물이니까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일 거 이게 항상 전제가 되는 겁니다. 또 책임의 내용은 그래요. 특정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특정물인 경우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종류물도 똑같습니다. 이건 별도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도 여기는 크게 문제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요거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특정물인 경우도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앞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선이 무과실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하고요. 자, 우리 강의 노트에는 162페이지에 나와 있죠. 162페이지 물건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 밑에 나오고요. 162페이지 우리 기본서 533페이지에도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도 중요한 거 몇 개 정도 보시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이건데, 이거는 도표 그려갖고 문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골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 여기서 틀립니다. 이쪽에서는 잘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매가 이루어졌다.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라고 하는데, 경매는요, 갑하고 을이 어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전을 대여했다, 빌려줬다라고 보고 이때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변제 기일이 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얘가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하겠죠. 이게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경매를 해서 경매 과정에서 병이 목적물을 경락을 받은 겁니다. 그 매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경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하자가 있더라는 얘기죠. 여기 하자의 종류는 저기서 봤듯이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두 가지가 있는데 경매에 있어서 매매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도 있고 매매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물건의 하자에 있어서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매할 때는요. 우리 경매할 때는 물건을 보고 사는 거예요. 매수인이 가서 물건 삑 둘러보고 이 물건 마음에 들어. 그리고 가격은 난 이 가격에 살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가격도 스스로 적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매매 목적물의 시가보다는 조금 싸게 사는 겁니다. 경락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이유는 뭐냐면 외형적으로 물건이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자기 스스로 고치게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행위가 그래요. 자기 물건이 경매 실행이 됐다 그러면 소유자가 이거 더 이상 고치지 않습니다. 수리 안 하죠. 수리 안 해서 고장이 나도록 내비두는 거죠. 왜? 어차피 몇 개월 있다가 뺏길 거니까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싸게 산 만큼 그 싼 이유가 뭐냐? 물건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에 있어서는 담보 책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물건의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그 취득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만 따져야 된다? 권리의 하자만 따지는 거죠. 이 권리의 하자로 인해서 매수인이 그 계약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매 계약 해지해야 되겠죠.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해야 되고요. 자, 만약에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대금 감액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땐 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금 감액으로 해결하는데 또 하나, 혹시 매도인인 갑이 변제 자력이 없다. 그 변제 자력이 없다는 얘기는 속된 말로 알거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얘한테 청구해봐야 받을 돈이 없으니까 이때 경락인은 그 매각 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배당받은 금액의 전부를 반환한다. 배당받은 금액의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만 반환 청구한다라고 하는 건 일부만 반환 청구한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은 거죠? 대금 감액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얘가 변제 자력이 없을 때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죠. 이게.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담보 책임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하느냐? 손해배상은 여기에 매도인이 이 권리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플러스 고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할 수 있는 경우는 알면서 뭘 했다? 경매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 알고도 경매를 진행했다라고 할 때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알았느냐? 이 알고 할 때 이 알고는 권리의 하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하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만 그래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감액 청구한다든지 배당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때는 권리의 하자만 해당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담보 책임과 별도로 청구하는 거거든요. 배임 행위에 대한 청구예요. 그러니까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알고 또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경매 실행했다라고 할 때 알고에 그 하자는 권리의 하자도 포함이 되고 물건의 하자도 포함이 된다. 이게 조금 특이하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보니까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라고 해서 강의 노트에는 이제 그림이 대충 나와 있죠. 이제 기억하고 니은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물을 땐 기억한테 먼저 그리고 기억이 변제 자력이 없으면
그때 니은, 을한테 그 다음에 청구한다. 이렇게 그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약적인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우리 기본서에 가서 법조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533페이지 보니까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인정을 한다. 그렇죠?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만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책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계약 해제와 대금 감액 청구. 그럼 계약의 해제 그리고 대금 감액 청구 요거는 매도인에게 즉 채무자에게. 근데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2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어떻게 책임진다? 배당금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반한 청구입니다. 자, 그리고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래서 경매의 목적물인 권리의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때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러한 하자를 알면서 경매를 청구할 때는 그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제촉기간은 모두 다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제촉기간도 1년이다. 그 다음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이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냥 가볍게 그냥 들으시기만 하시고요. 이런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냥 한번 듣고 공부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채무에 변제하기로 한 변제기일이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7월 1일 되기 전에 그러니까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 그 채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도하는 날이 혹시 5월 1일이었다. 그럼 5월 1일 아니면 채권을 양도하는 날이 변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9월 1일 날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양도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하면서 야 오늘 가서 달라 그러면 아마 돈 줄 거야 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변제기일이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두 달 후에 가서 달라 그러면 아마 얘가 돈 줄 거다 라고 얘기하고 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야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 자력을 담보한다는 얘기는 갚을 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증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제 자력을 담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변제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양도 당일이 아니라 양도는 오늘이지만 언제요? 변제기에. 변제기 이행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이행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변제기가 지난 채권을 담보할 양도할 때는요. 그럼 이때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변제기가 아니라 양도 당시 채권의 양도 당시에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이것도 뭡니까? 추정한다. 이 추정한다 이거 갖고 주로 답을 잘 냅니다. 추정한다를 본다,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잘 냈는데 추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반드시 담보하진 않거든요. 담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변제 자력을 담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로 나온다. 그래서 답으로 나오면 이거고 아니면 우리 시험에는 거의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 답으로 들어간 적은 없어요. 지문으로 들어가면 그냥 참고 지문이고 들러리 지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책으로 이렇게 보시면 채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민법 규정에는 없지만 569조 이하에서 담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명문의 규정은 있습니다. 예. 명문의 규정이 있어 채권 매매에 있어서 하자가 있을 땐 그래서 이에 민법은 매도인이 시기를 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매매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변제기가 이미 지난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 당시에. 그러나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가 매도인이 시기를 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건 변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단서 조항에 변제기가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양도할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해석해서 둘로 나눠야 됩니다. 법조문을.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을 매도했느냐, 변제기 도래 이후에 채권을 매도했느냐. 이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눠야 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야 되고, 두 가지로 나누고 난 다음에 채권을 매도할 때 반드시 변제 자력을 담보하느냐, 담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담보했다면 이건 변제기에, 이거는 양도 당시에 변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항상 답으로 나와도 저게 추정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 담보 책임은 면제 특약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535페이지, 기본서 535페이지입니다. 면제 특약할 수 있느냐? 면제 특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제 특약을 했는데, 면제 특약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면제 특약할 때, 담보 책임은 면제 특약이에요. 자,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에요. 매매를 하는 날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날 매매를 하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자라고 하는 면제 특약을 하기는 했어요. 면제 특약을 하기는 했는데, 면제 특약하면서 지금까지는 7월 1일 이전에 하자가 있었대요. 하자가 있었으면 하자를 어떻게 합니까? 고지를 하고 면제 특약해야 되는 거죠. 하자가 있었는데 하자를 고지하고 면제 특약했다? 그러면 면제가 되죠. 그런데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고 면제 특약했다? 이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면제 특약을 했는데 이 면제 특약하고 난 다음에 하자를 발생케 했다는 거예요. 제3자에게 설정 등을 해줘서 하자를 발생케 해줬다. 이것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되지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7월 1일 날 매매하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제 특약했다 라고 하더라도 매매 이전에 하자가 있었대요. 면제 특약하기 전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지해야 되죠. 고지해서 고지했으면, 그리고 면제 특약했으면 당연히 면제가 되겠지만,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고 면제 특약했다. 그렇다고 해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또는 면제 특약하고 난 다음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서 하자를 발생했다. 그것도 면제 특약에서는, 왜? 면제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제 특약은 가능하다. 예, 임의 규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수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충적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면제 특약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매도인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니까 기왕에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담보 책임의 면제 특약이 있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 그러나 매수인이 안 경우엔 그러하지 않았다는 얘기, 고지했던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요. 매도인 스스로 담보 책임 발생 요건이 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설정해 주거나 양도한 때는 면제 특약은 무효다. 그 얘기는 지금 해석을 좀 잘못하신 건데 이런 겁니다. 하자가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을 땐 당연히 면제 안 되겠지만, 면제 특약하고 난 다음에 제3자에게 설정을 해 줘서 하자를 발생케 한 거, 이거는 또 면제가 되지 않는다. 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결하기로 하고요. 우리 강의 노트에는 면제 특약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습니다. 그 담보 책임 536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쭉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표는 이거 갖고 정리하시고요. 강의 노트에 보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강의 노트 158페이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 선악이라고 한 건 전부 그냥 동그라미로 이렇게 쳐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여기도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즉 선악 불문하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전부 다 빈칸은 다 선이다. X는 담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선의인 경우에 한 날로부터 1년, 악의인 경우에 한 날로부터 1년이다. 예, 이런 정도 하시면 아마 권리 하자는 거의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537페이지 보면 매수인의 의무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매수인의 의무는, 매수는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금은 어디서 지급해야 되느냐? 그래요. 대금은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목적물 인도와 대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때는 매도인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 이야기는
금전 채무는 지참 채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참이라고 하는 건 들고 가서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전 채무는 지참 채무이기 때문에 들고 가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대금의 이자요.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매매 처음에 하면서 우리 동시 이행 관계에서 이미 설명을 한 겁니다. 목적물 인도일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았으면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용이익이 생기면 그날 당연히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을 안 줬다. 그럼 대금 주는 날까지 이자 줘야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죠. 그 반대도 매도인이 대금을 완납받았다. 그러면 그날 목적물 인도해야 되는데 목적물 인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목적물 인도하는 날까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반환해줘야 된다. 사용이익을 반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목적물을 먼저 인도했다. 인도했으면 매수인은 그날 대금 지급해야 되는 건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날 대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이날까지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 같이 줘야 된다. 예,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반대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요. 매수인이 목적물에 관해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답니다. 대금을 완납했으면 이 사람 그날 목적물 인도해야 되는데 목적물을 나중에 인도했답니다. 그럼 이 기간까지 목적물을 나중에 인도했으면 이 기간까지 이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사용이익이 있죠. 과실도 같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쌍방 간의 채무는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면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거절권이다 라고 하는 건 매수인은 동시행위 항변권에 의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자,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이 보니까 잔금 주기로 한 날 대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목적물에 압류가 들어와 있대요. 매매 목적물 2억에 매매하기로 하는데 압류가 5천만 원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먼저 중도금 1억은 줬습니다. 그럼 잔금 1억을 줘야 되는데 1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의 압류가 아직 해지가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1억 원 다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얼마만 거절해야 돼요? 5천만 원만 거절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압류가 해지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여기 중요한 말이 그겁니다.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매수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든지 즉 5천만 원 상당의 다른 담보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매수인이 공탁을 요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물 수령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잠시 쉬었다가 우리 환매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환매.